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의진입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춤과 패션을 콜라보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. 제가 또 패셔니스타다, 막 옷을 막 소개시켜드리고 막 이런 컨텐츠라기보다는 그냥 평상시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, 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아이템들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. 그냥 제가 평상시에 그냥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늘도 첫 번째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의상은 말이죠,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온 이 자켓입니다. 사실 이 자켓 뭐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. 그냥 정말 이 레더, 요즘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또 멋을 내고 싶고 조금 더 꾸안꾸 스타일의 약간 뭔가 아이템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레더 자켓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. 이번 계절이 조금 겨울이 좀 늦게 찾아와서 그런가요? 약간 좀 늦게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더라고요. 자켓 브랜드는 세인트페인이라는 브랜드고요. 저는 솔직히 고가의 브랜드, 뭐 저가의 브랜드를 좀 나누진 않아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브랜드는 제가 샀을 때만 해도 한 10만 원 초반대? 레더 자켓치고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, 지금 이 브랜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좀 저가로도 많이 팔지만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. 요즘에 이제 뭐 안에 뭐 털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입고 있는 이 브랜드 자체는 털이나 이런 건 없는데 생각보다 보온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. 그냥 좀 멋스럽지 않습니까? 뭐 주머니도 저는 약간 여러 캔은 소지품, 보통 이제 여러 캔도 손 넣고 다니는데 보통 이렇게 넣는 것들이 많이 빠져요. 그래서 막 핸드폰이면 지갑이면 막 술이라도 한잔 해봐요. 그냥 막 길가 어떤 스타일과도 어떤 색상과도 좀 가장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.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뭐 안에 이런 니트 같은 거에 청바지를 입었지만 색상이 좀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. 정말 연청, 막 밝은색 청바지도 상관이 없고 집 앞에 나갈 때 편안하게 입는 추리닝을 입어도 정말 그냥 이 자켓 하나 걸치면은 멋스럽게 코디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안에 하나 입고 이 자켓만 딱 하나 좀 심플하게 걸치는 게 아니라 좀 껴 입을 때도 정말 무난하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정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레더라는 이 옷 자체가 정말 무대 의상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옷 같아요. 사실 정말 어떤 무대든 다 잘 어울리고 어떤 무대에서도 가장 멋스러움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옷이다 보니까 힙합 하시는 분들도 입으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심지어 막 크럼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동작 격한 그런 장르인 춤들도 정말 무난하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이 자켓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제가 그 굉장히 치열했던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 안에서 미션 곡 중에 하나, 퀘스천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자켓을 활용한 춤이 있었어요. 그 자켓도 어떻게 보면 좀 숏 자켓이었죠. 좀 짧은 자켓이고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한 자켓이었는데 춤을 추기 절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료화면 보시죠! 멋있었죠? 이런 거! 이렇게 춤추기 편합니다. 네, 뭐 간단하게 오늘 첫 영상 가볍게 시작해봤고요.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떤 옷을 좋아하고 평상시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부터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혹시나 뭐 댓글로서 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거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즐거우셨다면 집에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.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막 좀 즐기면서 췄던 그 춤 마지막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쪽! 아니고요 이쪽! 여긴 뭐가 있죠? 로고가 있네요. 예, 여기 로고 가리면 안 돼요. 절대 안 됩니다. 예, 로고 가리면 안 되고요. 바로 이쪽으로 예, 클릭해 주시면 예, 마무리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의진이었어요.